그러게요, 정말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걸. 주무시고. 자존심 때문에. 주무시면 잠 깨우나? 아, 잠 깨실까봐 전화하는 여보. 아이고, 저거 지금 현금이, 저거 계산기가 안 열린다, 이거. 응? 이거 어떻게 하세요? 현금이? 현금? 현금? 그래, 이거 찍히지가 않아요, 이제. 1,000원. 아, 그럼 4,500원? 네. 500원만 드리면 돼? 네. 500원? 당신, 의료 500원 추가 더 사와라. 네? 500원 추가 더 사와라. 고맙다. 아. 500원짜리. 야, 고마워. 그래. 고생하고. 네. 고생! 네. 아이, 지금 뭐, 지금 집단 염색이네. 행복해! 안 통하면 맨날 의리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을 때 안 좋아지는 거야. 아, 나 씨. 여보, 이거 여기 계산 있잖아. 계산 금고 금고. 이게 눌러 누르는 게 안 열려요? 네. 아, 현금이 열려 가야지. 아, 열리네. 아, 현금이 열려 가야지. 아, 열리네. 아. 뷰티풀 데이. 양쪽에서 다 주무시는 거. 그러니까요. 밖에 없어요? 비 오는 데 잠. 난 가게 문을 닫지. 잘 잤어. 아니, 자네 덕분에 잘 잤네. 고마워. 장모님. 네. 장모님, 제가 떡볶이 해드릴까요? 아니, 떡볶이. 떡볶이 맛은 있지. 좋아해주면. 저녁을 떡볶이로 하려고. 그래, 그것도 괜찮지. 한번 제가 한번 솜씨를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저녁 때인가? 기라면. 요번에 또 기떡볶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떡볶이 진짜 실패가 없는 게 없겠다. 아, 좋다. 그거 하나 진짜 좋네. 종합 선물 세트.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괜히 또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떡볶이도 먹을 잘하는 먹을만한. 아, 그렇습니다. 잘해요. 이게 그 라면과 마찬가지로 떡볶이도 이게 그 타이밍과 순서, 들어가는 순서, 이게 이제 노하우거든요. 클리오스키! 퇴라! 클리오스키! 퇴라!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긴장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구지군! 구지군! 보고 있는데, 이거. 이 양반이죠. 이 형이시죠. 슝파! 이제 떡볶이 만들어준다, 알아서 좀. 오, 진짜인데. 오, 의외인데 이거. 정현우, 오시죠. 됐어, 다? 예, 예. 시장이 반찬이라고 한참 기다리다 보면 또 이게 맛있어져. 시장이. 아니, 뭐 맛이 이렇게 없진 않습니다. 네, 솔직히. 근데 예전에 그 베스트의 맛은 안 넘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떡볶이 맛도 같고 뭐 매운탕 맛도 같고 뭐. 매운탕? 몸이 안 뜨고 그래서 그러나 그랬지 뭐.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번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길을 많이 쓰셨으니까 고단하시겠죠. 자야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일을 했어. 아유.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얼른 가, 쉬어. 예, 예. 아까 전에 많이 쉬셨잖아요. 낮잠을 그렇게 잤는데. 떡볶이 넣어서 배웠나?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집에서 또 떡볶이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올라가서 김서방 보안을 좀 보고 거기 내려왔더니 수고 좀 했습니다.
김서방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